동두천시는 지난 2일 공동모금회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동두천시 희망나눔 행복드림 착한 일터 가입식을 가마솥밥집 소유산 본점에서 실시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최용덕 동두천시장 및 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종사자 전원이 정기 후원에 가입했습니다. 최용덕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민들이 베푸시는 마음을 생각하면 늘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낀다며 급여의 액수와 별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말을 전하고 전원 후원에 참여하는 가마솥 밥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. 저도 이제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동두천 사회복지 그리고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직원분들한테 여쭤보고 했더니 흔쾌하게 가입을 해주셔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. 한편 가마솥밥집 소요산 본점은 지난 2018년 소요동에 봉사하는 착한 식당으로 지정된 후 매월 넷째 주 화요일마다 독거노인,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선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